안녕하세요. 바람의 여름입니다. 예, 지난번에 갤럭시 GTX 1660 Ti의 언박싱을 보셨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컬러풀 1660 Ti와 투표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이 확실히 갤럭시 게좀더 고급스러워요. 일단 컬러풀 걸 보시면은 일단 스펀지도 좀 많이 얇은 스펀지고요. 뭐 밀봉은 똑같고 뭐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겉에 외곽이 박스로 돼 있어서 이게 막 물론 완충하는 효과는 확 충분한데 아무래도 좀 박스가 찌그러지고 그런 거에 좀 약합니다. 밑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구성품도 설명서랑 요게 지금 헷갈려요. 제가 지금 요 8핀 요게 원래 여기에 들어있던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거에 들어있던 건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요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 건 어떤 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포장만 놓고 보면은 컬러풀 제품은 확실하게 포장에서 많은 원가 절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갤럭시 포장이 대체로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갤럭시처럼 겉박스가 있고, 그리고 속박스가 있고, 좀 단단한 스펀지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포장을 가지고 있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물론, 일단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포장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가 좀더 낫고, 포장 말고 알맹이만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속적인 분들은 컬러풀 제품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1660 Ti EX 화이트. 투펜이고요. 투펜. 컬러풀 역시 투펜입니다. 길이는 갤럭시가 좀더 길고, 갤럭시가 좀더 길고 컬러풀이 좀더 짧습니다. 짧고 펜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슬롯 두께는 어차피 똑같이 2슬롯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포트도 똑같이 DVI 하나, DP 하나, HDMI 하나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요 모양은 이게 컬러풀 쪽이 좀더 발열을 해소하기에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 벌집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요 등급에서. 그리고 똑같이 백플레이트가 있고요. 백플레이트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컬러풀게 좀더 이뻐 보입니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디자인도 솔직히 갤럭시보다는 저는 컬러풀 디자인을 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아무래도 화이트 감성이라는 장점이 큰 제품이다 보니까 화이트를 안 좋아하신다면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플라스틱에 이것도 컬러풀도 플라스틱인데 컬러풀 플라스틱이 좀더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좀 산티가 좀덜나 보여요. 이거 갤럭시 플라스틱은 그 전에 1660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산티가 나는 흰색입니다. 근데 대신에 갤럭시는 이 엽간지가 여기 RGB로 쫙 표시되는 게 이게 진짜 이뻐요. 엽간지가 진짜 이쁘고 컬러풀은 엽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큰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러면은 테스트했을 때 성능과 소음 비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아 지금 달려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구나. 일단은
컬러풀 GTX 1660 Ti 게이밍 GT V2 모델이죠. V2 모델과 갤럭시 1660 Ti EX 화이트 모델의 일단 성능, 소음, 그 다음에 발열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은 결과는 재밌어요. 일단은 게임 성능이나 뭐 파스 점수라든가 타스 점수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약간 미세하게 갤럭시 1660 Ti가 좀더 좋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요. 1프레임, 2프레임 정도니까 거의 그냥 오차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소음과 이제 그 발열, 온도,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표를 띄워 놓을 테니까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80, 최대 80으로, 80, 그러니까 팬 속을 80으로 고정시켜 놨을 때, 소음을 보시면은, 솔직히, 갤럭시나, 클러풀이나, 두개다좀 시끄러운 편입니다. 거의 한 50, 55 이상, 거의 60dB에 육박하는 소음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팬 속에 80%까지 도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두 그래픽 모두 좀 약간 좀 소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런, 지금 테스트하는 환경에서는, 이 정도 80%까지는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거의 안 올라갔고, 아마 한 장시간 게임을 하게 된다면은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팬속 100%도 거의 비슷하게 62dB, 64dB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볼수 없긴 한데 참고로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타스나 파스 그리고 디비전 등 벤치 게임을 돌렸을 때 온도랑 소음을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컬러풀이 온도가 훨씬 낮아요. 컬러풀은 60도가 안 됩니다. 55도, 56도, 거의 한 60도 이하에서 놀아요. 근데 갤럭시는 온도가 거의 한 70도에 육박하는 67, 68도, 거의 한 69도 정도에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컬러풀 게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소음을 보면은, 온도가 그런데, 소음을 보면은 컬러풀 게 갤럭시보다 소음이 더 시끄러워요. 거의 한 데시벨로 따지면 한 10dB 정도도 차이 나기도 하고, 5dB 정도 차이도 나기도 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세팅의 문제라기보다는 세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컬러풀이라는 회사와 갤럭시라는 회사의 약간 세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팅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세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컬러풀은 소음이 좀더 나더라도 온도를 잡는 세팅을 해놨고, 갤럭시는 온도가 조금 높더라도 소음이 좀 줄어드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부품의 퀄리티를 보면은 똑같이 90mm 펜두 개입니다. 컬러풀도 90mm 펜두 개고, 갤럭시도 90mm 펜두 개고. 근데 일단은 컬러풀은 데이터가 없어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히트파이프가 한 개로 보이는데, 정확히 그 단아와 재원을 보면은 얼만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몇 개다라고는 딱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분해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갤럭시는 히트파이프가 3개입니다. 3개이고,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은 전원부가 컬러풀이 더 좋아요. 컬러풀이 6 플러스 2로 8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는 5페이지입니다. 되게, DR모스도 두개다 표시가 없는 거 봐서는 두 개다가 DR모스 전원부를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대신에
이제 컬러풀 같은 경우가 기본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아니, 갤럭시가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높고, 약간, 그러니까 좀더 컬러풀 세팅이 좀더 안정성에 좀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리를 좀 포기하면서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전원부를 좀더 많이 때려 박음으로써 좀더 안정성 있는 그런 세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컬러풀 제품이. 물론 갤럭시 그렇다고 갤럭시가 대충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갤럭시도 전원부 5개이지만 일단은 그런 거죠. 히트파이프가 3개나 들어가 있고 약간 쿨링 솔루션에 좀더 투자를 더한 거고, 컬러풀은 팬속을 높임으로써 약간 쿨링 세팅을 맞춘 거고, 그거는 각 제조사마다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게더 좋다, 어느 게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길게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나와 있는 재원상으로는 일단은 컬러풀이 조금 더 갤럭시보다 조금 더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추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래픽 카드가 꼭 이렇다고 해서 아, 무조건 컬러풀이 갤럭시보다 덜 죽어 그러는 게 아니라, 좀더 요거 같은 경우 뭐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재수 없으면 걸려요.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한들 불량은 있기 마련이고, 그 불량이 저한테 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걸릴 확률은 언제나 있습니다. 100명이 좋다고 하지만 100명이 막 품질이 짱이야, 에이스도 좋고 뭐 품질도 짱이고 불량도 안나 하지만 저한테는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걸리는 한 사람한테는 확률은 100%니까. 그거는 약간 좀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 보편적으로 일단 부품 퀄리티나, 온도 세팅에 대해서는 컬러풀께 좀더 그럴 확률이 좀 낮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도 좋아요. 일단은 그렇고 소음 세팅이 그렇고 팬속이라든가 그런 걸좀 만져보면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 세팅은 컬러풀이 좀더 온도를 더 소리가 높은 대신에 온도를 더 낮추는 세팅을 했다. 갤럭시는 대신에 소음을 좀더 낮추는 대신에 온도를 좀약 어느 정도는 포기한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엿간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두 제품을 이제 비교를 해서 어느 걸 사시려고 고민을 하신다라고 보신다면은, 일단 외형, 엿간지, RGB가 좀 중요하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컬러풀보다는 갤럭시가 좀더 좋고요. 그리고 일단 AS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좀더좀 소음은 크지만 좀더 온도가 낮게 쓰고 싶고 좀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컬러풀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 봤고요. 아, 이게 세팅이 되게 흥미로운 게 재밌습니다. 일단 최고가 제품들은 세팅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개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빡시긴 빡시네요. 게임 성능은 똑같고, 소음이랑 온도, 그리고 요런 전원부라든가, 아니면은, 세팅 차이, 요런 거를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원하는 알맞은 합리적인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갤럭시 EX 화이트 1660 Ti와 컬러풀 1660 Ti 게이밍 V2 모델의 비교 벤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